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또는 누가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이 질문은 우리 기독교의 교리나 또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대단히 중요한 질문 중에 으뜸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 말이죠. 우리는 지난 성금요일 성찬 예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답은 뭐였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바로 복음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웠다 그랬어요. 거기서 화목 제물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온 인류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성경의 유앙겔리온, 굿 뉴스, 복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인간편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어떤 자세로 내가 섬길 것인지는 나중 문제예요. 그 첫 번째 시작점은 하나님이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는 거죠. 이제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난 용례로 그 믿는다는 의미를 이해해야지 그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의미의 믿음으로 이해하면 또 이상 야릇하게 행위로 이게 귀결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컨셉으로 그 믿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 예컨대 지난 며칠 전에 우리 단체 카톡에 이런 요상한 숫자가 올라와 있었죠. 1010235 이게 뭐죠? 열렬히 사모해라는 우리 삐삐 세대, 우리 90년대 때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요즘 청년들은 뭘 쓰긴 쓰지만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우리 때는 그 삐삐가 글자가 안 들어가니까 그 숫자로 그냥 서로 그래서 이건 뭔지 아세요? 0242 연인 사이, 연인 사이. 그래서 그렇게 우린 연인 사이 이러면서 이건 이제 우리 삐삐 세대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사용을 하지만
요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컨셉을 잘 우리가 파악할 때라야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 그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세상의 그런 믿음의 의미도 물론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어떻게 그 믿음이 쓰였는지, 그 용례가 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피면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전제가 있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우리 개혁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철학이나 어떤 인문학적인 발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표현도 성경 속에서 어떤 용례로, 어떤 유시지로 사용되느냐. 그런 의미를 우리가 고찰해 보면서 아, 믿음이 이거구나를 우리가 개념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식의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그거를 믿는다. 내가 이걸 이렇게 내 공로로 내가 이걸 믿어야 돼. 그런 식의 인위적인 인과율의 법칙으로서의 믿음은 아닌 거예요. 하여튼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깊으신 뜻에 따라 십자가를 갈보리에 세운 거예요. 세웠다 이거죠. 그 세운 것이 복음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주제고, 뭐 제가 이 부분은 뭐 오늘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 구원의 근건데, 제가 이렇게 또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 아멘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다들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저는 믿고 또 저는 존중합니다. 뭐 그렇게 표현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그래서 여기에 오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의미가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활이라는 개념과 견주어서 아주 중요한 이 내가 믿어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이 의미를 우리가 오늘 좀 이 아침에 고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로마서 6장에 이 진술된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6장 3절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란 이 세례를 합해 받았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예요. 유니온 됐다 이거죠. 연합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는다는 것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건 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이 사역을 동시에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과 함께 연합시켜서 그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고 그가 부활한 것도 내가 부활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도 동시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죽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승리했어요. 부활했어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했다 이거죠. 그 부활이 뭐예요? 바로 새로운 생명. 그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본문 4절 시작.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전수된 그 죄의 그 어떠한 옛사람이 같이 죽은 거예요. 동시에 그가 부활했어요. 그의 부활은 연합된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 새 사람으로의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것은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요, 헬라어 문법에 보면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는 뭐 영어나 독일어로 말하면 그냥 과거 시제인 거예요. 지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다시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성령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됐어요. 되어간 게 아니에요. 됐어요 이미.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체험과 경험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고 이 말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할 때 이거를 믿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믿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당신은 주님 믿습니까? 그러면 자꾸만 경험을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한 간증이었어요. 주님을 만났던 그 장면을 아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간증을 하시는데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겠으나 갈보리로 간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 가서 그 십자가 밑에 딱 서가지고 그 주님이 달려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 상에. 거기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피맛을 봤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리티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경험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그런 경험들을 이후에 주시긴 하지만 지금 제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그 말 속에 내가 고백하는 어쨌든 내가 믿는다는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거나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든 경험하지 않았든 어떤 체험이 아까 제가 설명한 그 목사님의 간증처럼 아주 기상천외하고 아주 신묘막측한 그런 간증이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은 없어요. 저는 갈보리 언덕은 커녕 뒷동산도 가본 적이 없어요. 진짜 갈보리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꿈이라도 가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면은 그 마리아가 그 주님의 그 발 이렇게 입 맞출 때 전 그거 보면 눈물을 흘렸거든요. 야, 나도 저 발에 입 맞췄으면 좋겠다.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꿈도 안 꿔요. 저는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어요. 어떻게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걸 믿는 거죠. 내가 어떤 경험과 체험은 나중에 따라오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 명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세요. 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거구나.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옛사람은 죽었다 이거죠. 이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을 믿잖아요. 믿는다는 게 뭐냐? 나는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거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노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이 진리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진술을 이해하시고 읽으시고 깨달으세요. 이걸 믿는 거죠. 이 차원에서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세요. 오늘 마지막 5절을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이게 영어 성경이나 뭐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마지막 되리라가 약간 미래적 의미로 되어 있지만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후를 보면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기서 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이거는 전제가 가정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던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될 거다 이거예요. 됐다 이거죠. 그런 이 문헌적인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부활처럼 새 사람이 됐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내가 믿는다는 고백 속에 내 마음에 간직해야 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세우실 때 이미 다 확보해 놓은 그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세웠다 이거죠. 이거를 보고 이제 감화 감동을 받아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들은 뭐 믿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그 선택권을 인간에게 주었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가 세움으로 인하여 그 이미 모든 인류의 그의 백성에 대한 당신의 구원 행위가 그의 구원 행위가 완성된 거죠. 물론 그 완성의 과정이 있을 수 있죠. 앞으로 우리가 오늘은 사실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로 제가 제한적으로 설교하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영광의 상태, 즉 구원의 아홉 가지 서정 단계 중에 마지막 단계가 영광의 상태가 있어요. 그 영화의 상태, 이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상태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죽은 몸과 영혼이 합체가 돼서 완전히 우리가 이 글로리파이가 되는 거죠. 이 완전히 영화되면 그게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되면 우리의 모든 육체와 영혼은 이제 완전히 글로리파이가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구원의 최종 단계예요. 근데 그 모든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그 모든 구속의 행위를 완성시키신 거라 이거죠. 근데 오늘 저는 거기까지는 설교하지 않고 그 부활을 통해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이거죠. 그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내용이 다 십자가를 통해 완성되었다 이거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의 가상 7원, 십자가상에서 일곱 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룬 거예요? 이루려면 이미 당신의 백성들이 확보되고 그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루었다고 말해야지 맞잖아요. 근데 이미 그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이 다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계속 이 로마서 6장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이후에 읽진 않았지만 6절로 7절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된 그 의미를 부연해 설명해 주고 있고 또한 8절로 10절은 그리스도와의 부활을 연합하여 부연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6절로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느니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부연 설명에 명확히 단어가 나와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못 박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8절로 10절을 볼까요? 다 같이요. 8절로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10절이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보세요. 이게 명확하게 우리는 그와 함께 죽어 우리 옛사람은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계속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뜻이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분명 여러분들은 지금 저의 이런 설교의 진술을 통해서 분명 마음속에 그런 약간의 의문점이 드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좋다 이거죠. 아, 새 사람 좋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지금 제 꼬라지를 보면 이게 새 사람인지, 헌 사람인지,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의 자기의 수준 낮은 영적인 상태를 보면서 넋두리를 우리가 입 밖에 토할 수도 있고 또한 이런 반대적인 진영도 있을 수 있죠. 뭐냐면 요즘에 주일 낮설교의 마태복음 설교를 제가 쭉 하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였습니까? 자기 부인, 죄의 죽임 뭐 이런 약간 부정적이고 매우 좀 듣기 거북한 그런 표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면 죄 죽일 일이 있을까? 혹은 자기 부인을 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새 사람이라고 하니 헌 사람도 아니라면 그 교리가 맞다면 뭐하러 죄 죽임이니 무슨 뭐 자기 부인이니 이런 고리타분하고 무거운 주제가 왜 필요하냐?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이면 찬양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것만 늘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겠죠.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던 것이 정확히 맞아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죽었어요. 끝났어요, 옛사람은.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이것은 명확한 팩트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이 사실에 어떠한 반문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그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새 사람이지만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상황적 정황이 여전히 옛날의 그 본성의 그 옛사람의 본성을 말하자면 선호하거나 추구할 수 있다는 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신자지만 아주 재수 없는 신자도 보이기도 하고 아주 정말 개차반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그 호프집에 가보셨겠죠. 호프집. 소망의 집이 아니라 그 맥주 마시는 호프집. 호프집에 가면은 거기서 진탕 놀다 나오면 몸에 뭐가 배이죠? 그 진한 알코올 냄새가 몸에 배이고
아주 진득한 담배의 내음이 몸에 배여요. 그래서 진탕 놀다가 나오면 나와도 여전히 알코올 냄새와 그 담배 냄새가 몸에 풍겨나는 거예요. 장소는 바뀌어요. 집에 왔어요. 호프집이 아닌 나의 스위트홈에 왔지만 여전히 그 냄새나는 알코올 담배 냄새가 집안을 진동시키는 거예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그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뻐꾸미가 피잖아요. 뻐꾸미가 뭔지 아십니까? 뻐꿈뻐꿈. 화장실에 담배 연기가 막 뻐꿈뻐꿈 핀다고 해서 뻐꿈실이라고도 해요. 모르시나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 친구들이 담배를 막 주구장창 피는 거죠. 거기서 중고등학생 때 피면은 이제 피고서 쉬는 시간에 피고서 바로 교실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진동하죠. 거기서 만약 선생님을 만나면 이건 무슨 완전히 몽둥이 찜질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영리한 친구들은 그 우유를 막 마신다든가, 예? 막 그 담배를 막 피고 나서 막 우유를 막 벌컥벌컥 마신다든가, 혹은 그냥 운동장을 막 뛰어다녀요. 헤헷거리면서. 그러니까 이걸 폐 속에 있는 연기를 빼내야 되거든. 막 웃도리를 막 털고 막. 그러니까는 약간 날라리 같은 친구가 아무 이유 없이 운동장을 뛰면 아 얘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됐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죠? 지금은 담배를 안 펴요. 근데 그 영향이 그대로 온다 이거죠. 여러분들 그 담배를 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금단 현상이 있거든요. 또 이게 담배를 피고 나서 끊었지만 여전히 금단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위 식구땡, 식구땡이 뭔지 아시죠? 꼭 밥을 먹고 한 대 빨아야 돼. 아, 빤다는 전문 용어였는데 한 대 펴야 된단 말이죠. 이게 담배를. 그러니까 펴야 되는데 이게 끊어서 계속 금단 현상이. 그러니까 이거는 담배를 내가 얼마나 오래 폈느냐에 비례하여 가는 현상이에요.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계속 그 현상이 유지되거든요. 왜 그렇죠? 내 마음속에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 연기가 어디선가 풍겨오면 막 아, 어디서 나지? 이러면서 막 코를 막 훔쩍거리면서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를. 이게 금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천국에 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래 살았던 내 옛사람과 함께 살았던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그 유혹들이 있어요. 그 본성의 영향이 있거든요. 그 군대 생활 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그 강원도 철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바로 앞에 북한 땅이 보여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남한 땅인데 저쪽에는 북한 땅인 거죠. 저같이 해군에서 근무한 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해상에 나가잖아요. 나가면 저만치 육지가 보여요. 보이는데 저 땅이 남한 땅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북한 땅인 거예요. 막 붉은 글씨로 뭐 김일성 수령님 만세 막 써있고 막 그래요. 또 어디서 거기서 뭔가 그 인민방송에 들려와요. 이 남한 수레 정부는 물러가라. 불쌍한 남한 인민들이여 이쪽 넘어오라. 막 그런 막 방송에 들리거든요. 내가 서 있는 곳은 대한민국 땅이고 대한민국 바다인데 저쪽에서 어디선가에서 북한 땅이 보이고 북한에서의 인민방송이 들리는 거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서 그런 방송을 못 듣게 해요. 특히나 그 여자가 고무시 거꾸로 신고 도망간 그 사병들은요. 골방에 있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듣다가 그래 나는 소망이 없어. 이제 북한 땅에 넘어가서 남남북녀라고 하니까 그래 북한 땅에 또 예쁜 여자가 있을 거야. 그래서 글로 막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종종. 그러니까 이게 못 듣게 하는 거죠. 내가 서 있는 곳은 남한 땅인데 대한민국 땅인데 이게 북한의 방송과 북한 땅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어요 이미. 이건 과거 시제. 하지만 우리 안에 뭔가 모를 옛날에 그런 사용하던 본성 이게 물컥물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죽이지 않으면 신자가 되었어도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 때문에 우리가 죄를 죽여야 한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런 말씀과 교리가 필요한 거라 이거죠. 또한 이것을 위해 성경은 계속적으로 복음의 권면을 하죠. 어떤 권면입니까? 이런 권면입니다. 자, 우리 11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 말이 의미가 있죠. 여길지어다. 이게 영어로 보면 count, consider 이런 의미예요. reckon, 생각하다 이거죠. 제가 독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dafür halten이라고 되어 있어요. halten이 뭐죠? 이게 붙잡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붙잡는 거예요. 생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이와 같이 지금 우리의 정체, 신자됨의 그 정체와 위치와 자리가 어딘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 위치가 어디예요? 우리는 새 사람이라 이거죠. 옛 사람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 안에서 옛 본성이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거죠. 내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야. 그런 식의 회유와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게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믿는 것이죠. 물론 그 믿음의 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믿음이 좀 뭐랄까 이렇게 좀 말하자면 좀 이렇게 높고 또는 그 수준이 고상해서 더 잘 생각하고 잘 실천하는 지체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일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생명이 있다는 것에는 다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 속에 우리의 실천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저희 집에 요만한 곰인형이 있어요. 요만한 곰인형. 근데 저희 셋째도 요만해요. 네? 요만해요. 그럼 같이 눕혀놓으면요. 인형 같아요. 다 인형이에요. 요만한 곰인형, 요만한 셋째. 그러니까 이게 인형 같아요. 근데 한 놈은 움직여요. 그 중에 한 애는 움직이진 않아요. 생명이 있는 애는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죠.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믿음 정말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너무 어리니까 인형 같아요. 하지만 얘는 생명체인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수 있죠. 나는 믿음이 부족해. 나는 너무나도 이렇게 뭔가 할 수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안다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 돼가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았어요. 그 사실, 그 진리부터 내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출발점에 달리면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잘 믿어서 나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오십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복을 받느나요? 이미 복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겁니다. 이제. 내가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새 사람 됐어요. 새 사람에 걸맞게 살아야죠. 이게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고민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쓰여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 1절을 보세요. 1절, 2절, 6장 1절,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고. 자,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인, 당시 교인들 가운데 자꾸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죄를 지어도 되겠다라는 식의 오해. 그런 오해 속에, 야,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너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새 사람이야. 옛사람, 그 죄를 범하는 옛사람의 본성이 아니라 새 사람의 본성대로 살아야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그럴 수 없다.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신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단회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로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새 사람에 걸맞는 옷을 자꾸만 입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헛된 일을 자꾸만 꿈꿔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4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그러니까 신자됨이 끊임없이 헛됨을 추구해서야 되겠습니까? 헛됨을 추구해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러면 섰다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삶의 방향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게 뭐겠어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 부활의 교리 속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한 새 생명을 얻어 새 사람이 된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런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이 부활의 아침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부활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요, 단순히 먼 훗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나의 육체가 부활한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중요한 의미죠.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법한 그런 종류의 교리적인 진술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제가 그 설교했어요. 이 설교했어요. 마지막 우리 주님 오시면 다 부활한다.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와, 부활, 내가 좀비야 이러면서. 애들 수준엔 그래요. 애들 수준에는. 근데 우리도 맨날 부활하면 먼 날 나도 부활할 거야. 그 소망을 갖자.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지금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 진리가. 그럼 지금 내가 부활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 같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사람으로 된 그 삶을 지금 살아야죠.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내가 지금 새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가 복받고 천국 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이 부활절,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고민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 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부활절에 또 이 부활쯤에 이미 일어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새 생명, 그 새 사람, 그 새 사람 가운데 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나의 옛 본성을 언제나 꺾고 새 사람에 걸맞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우리 168장 우리 16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녕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 묻혀서 내 죄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갈보리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천사를 내려 무덤을 지켜 우리의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몽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 날 사랑하신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워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신